고생하셨는데 그 영어 면접이 너무 이제 별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면접을 지금 시행하는 항공사가 일단 대한항공 하죠. 그리고 몇몇 항공사가 더 하고 있어요. 에어로케이도 이제 영어 면접이 진행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혹은 의지를 혹은 기본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조금 못해도 이제 객실승무원 합격하는 사례가 대한항공에서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잘 못해도 된다라는 기준은 소통은 되는 거 수준 이상이었을 때 합격을 하는 거예요. 등급이 나누어질 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리고 F, Fail. 그럼 Fail은 아예 말을 못했거나 말문이 막혀서 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고 그 의지나 어떤 overcome,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센스도 없는 상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진짜 완전 망쳐야 받는 등급이고 이거는 바로 영어 면접 보는 순간 임원 면접 들어갈 때 이미 다 그게 기록이 뜨거든요. 영어 성적 여러분들 다 나오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평가한 거를 거기에 이제 체킹을 해두죠. F면은 일단 점수가 마이너스가 꽤 클 겁니다. 면접에서 만회가 안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럼 이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 A, B, C 중에서일 건데 A는 일단 기존의 영어 성적도 높은데 진짜 현지에서 좀 오래 살아서 완전 그냥 프리토킹 정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 사이에서는 잘 없는 영어 실력 점수죠. 그래서 A등급은 플러스가 돼요. 점수가 가점이 될 건데 굳이 뭐 그건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B가 우리의 목표예요. B. B는 굉장히 플론트하진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들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아니라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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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상태. 그러니까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 그럼 C 등급이 어떤 등급이냐면 단어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단어 하나 이야기하고 또 단어 하나 이야기하고 또 단어 하나 이야기하고 한 문장을 표현하는데 세월아 네월아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면접관의 마음에 따라서 뭐 C 등급을 줄 수도 있고 그냥 fail로 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표현하면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똑같아요. 저는 대한 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적에 따라서 질문의 난이도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OP AL 뭐 800, 900 이런 식으로 있다면 상황에 대한 질문을 자꾸 줄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낮고 IH 뭐 IM 2, 3 뭐 평범한 영어 성적이면 뭐 취미를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준비된 여러분들의 그 준비된 정도를 보겠다. 그래 잘하면 B등급을 줄 수 있으니.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준단 말이죠. 여기 나왔던 것처럼 $1,000 들어있는 지갑 주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역량 지식도 있고 상황에 대한 응대 설명할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 왜? 롤플레잉은 어떻게든 다양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기출문제가 우리 갖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중반기 기출 올려드렸던 거 그것만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달달달달 외워두면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B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무조건 B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 B를 받아야 감점이 없어요. 가점은 없더라도 감점은 안 받아야죠 저희가. 그쵸?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과하게 해줘야 돼요. 많이 외우고 정말 많이 촬영도 해보고 많이 녹음도 해봐야 툭 치면 바로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영어는 거의 진짜 뭐랄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발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발음. 그래서 항상 단어 같은 거 체킹할 때 발음, 액센트를 잘 모르면 검색해서 꼭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